아이쿠, 내 카드 포인트가 이렇게나 쌓였네. 우와, 진짜 많다. 아저씨, 우리 이걸로 치킨 시켜 먹어요. 어진아, 치킨도 좋지만은 난 이미 마음을 정한 곳이 있단다. 그럼 피자 드시고 싶으세요? 깨알같이 쌓인 내 포인트 정치 후원금으로 낼 거야. 정치 후원금이요? 그게 뭔데요? 집안 살림을 잘하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나라 살림도 똑같은 거다. 국회의원들이 돈이 있어야 정치를 잘하거든. 좋은 정치 해주십사. 내 작은 성의를 보태는 거지. 그럼 아저씨도 정치하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 우와, 이제 보니까 아저씨 대단한 사람이네요. 뭐 대단할 것까지야.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에, 그렇게 만나기도 힘들어서 어쩌 뭐. 그 민태랑 애들하고 같이 그 담 넘어가서 구출해 올래. 해운구슬 집 담을 넘어가서 그 귀한 딸을 빼내오자고? 경비가 삼하겠다. 예? 그래.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네가 우야다가 그렇게 어려운 여자를 사랑해. 사랑이라는 게 말이야,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더라. 내 마음이란 놈이 내 게 아닌 걸 알겠더라, 형. 뭐, 어쨌든 만나야, 응? 뭐, 니를 저질러도 저질러 볼 텐데, 응? 안 그래? 형. 그래. 사랑이란 놈이 진짜 나쁜 게 뭔지 알아? 미치게 보고 싶게 만들어 놓고 볼 수 없게 하는 거야. 진짜 나쁜 놈이다. 이제 헛것을 보게 만드는구나, 이 나쁜 놈아. 윤서 씨. 윤서 씨 맞죠?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전화로 목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까 죽을 것만 같았어요. 환영 아니에요. 해운건설 정갑수 회장님의 외동딸 정윤서 맞아요. 그동안 동아씨가 알아왔던 사랑에 미친 미련한 여자 정윤서가 아니란 뜻이에요. 윤서씨, 집에 갇혀있는 동안 깨달았어요.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하동아라는 남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였다. 윤서 씨, 왜 이래요? 우리가 세상 어디로 숨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못 찾아내실 것 같아요? 아무리 깊이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가 숨어 산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 기어코 찾아내실 분이에요. 그렇게 도망치면서 사는 거 나 안 하기로 했어요. 윤서 씨, 이제 축제는 끝났다는 말이에요.
만나지 않고 이별하려고 했는데 우리 운명이 그렇게 잔인하진 않나 보네요.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걸 보니. 만났으니 이제 마지막 인사할게요.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제의 날들을 선사해줘서 고마웠어요. 얼마나 시달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한 거냐고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지쳐버렸다고요. 우리 지금 이대로 떠나요. 산도 좋고 산속도 좋아요. 도망칠 수 있을 때까지 도망쳐봐요. 잡히면 다시 도망쳐 나와서 다시 같이 도망치고. 꿈을 깨요, 동아씨. 동아씨와 나 꾸지 말아야 할 꿈을 꿨던 거예요. 힘들어서 이러는 거 알아요. 지쳤다는 말 충분히 이해해요. 나 같은 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겠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만두겠다고요, 동아 씨. 아동을한 남자를 사랑하는 일에 지쳐버렸다고요. 사랑도 지치면 희미해진다는 거 몰라요? 지금 내가 그렇다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 사랑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 인간인지 알잖아요. 늘 죽고 싶어 하면서도 살려내게 만드는 인간이잖아요. 정말 죽고 싶었으면 아무도 살려낼 수 없게 어느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으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어리광이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어리광은 그만두고 현실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동아 씨, 내 인생에서 비켜놔줘요. 다시 내 앞에 나타나는 건 날 고문하는 거란 것만 기억해줘요. 내 삶을 다 지금 다 해도